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였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만 있었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너는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고 무화과 나무가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리라 하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이 바다로 내려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어느 시대나 이 산은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은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파괴력이 있잖아요. 바윗돌 세 덩어리 어떠한 산도 다이너마이트는 다 그것을 무너지게 하고 산산조각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다이너마이트의 위력보다도 이 말의 위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 영도자의 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파괴력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의 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압니다. 선포한 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한 대로 그 말대로 백배 천배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포한 말 때문에 3, 4대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흥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축복의 선포입니다. 기적의 선포고 치료의 선포고 그 기도가 바로 능력과 부흥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우리를 가로 놓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축복의 말, 그것이 또 생명의 말, 그것이 치료하는 말, 기적의 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은 전부 뭡니까? 망령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다 버려라.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멀리 떠났다 그러세요. 저주의 말만 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오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자기에게 오고 축복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행복해지고 선포한 대로 불행해지고 선포한 대로 성공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새로이 결단하고 각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어, 나는 안 돼, 이제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재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열등의식, 나약한 존재를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든 그 말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려진 대로 자기 귀에 우리 말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중국 고전에 보면 80대 노인이 아들, 딸, 손자, 손녀 한 집에 20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 그러면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기 때문에 80 먹은 노인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는데 이 산을 둘러서서 집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산은 이 집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0 먹은 노인의 아들, 딸들을 다 모아놓고 손자, 손녀 20명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일서부터 삽과 곡괭이와 호미를 가지고 이 산을 우리가 허문다. 이 산을 우리가 옮긴다. 흙을 파다가 저 멀리 흙을 계속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날이 밝아오매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아이들이 산을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그게 되겠어?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거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만두게 그랬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나이 80이지만 지금 시작하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내 대회는 끝나지 아니해도 내 앞에 있는 이 집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서 내가 논과 밭이 땅이 별로 없는데 이 거대한 산이 내 앞에 곧
집 앞에 이제는 멀리 논밭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때에 끝나지 않으면 내 아들 때, 내 아들 때에 끝나지 않으면 내 손자 때, 내 후세들은 반드시 이 거대한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습니다. 야 여보게 친구 그게 되겠나?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어느 날 그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우리 집 앞에 이 거대한 산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다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예,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세들이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계절 변함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신하였는데 그 동네 그 마을 너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걸 보고 저 마을의 산골짜기에 그게 바로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산이 앞에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옮기냐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장정들 힘쓴 장정들을 5천 명을 갖다가 거기 갔다가 그 산을 옮길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아무도 그 산이 옮겨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공이라고 하는 그 집 아버지도 내 대회는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명을 내려서 많은 힘센 장정들을 보내서 3년 만에 그 산이 없어지고 그 앞에 그 사람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 말대로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공이 산이라 우공이 산을 옮겼다 라고 하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데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산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성경을 보면서 늦 시간에 한 8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저 멀리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전화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젊은이가 저 서쪽에 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5년 전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 7년 다녔으니까. 떠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제가 2년 전에 요 LA에서 15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사업장을 샀는데 빈손으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내가 이 150만 불짜리 집을 팔고 400만 불짜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 네가 목표한 대로 네가 가진 꿈대로 반드시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빈손으로 젊은이가 LA 땅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데도 그 속에서 빈손으로 150만 불짜리 집을 사고 150만 불짜리 집을 사고 보니까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 첫째 아들이 4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마음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과 큰 목표, 큰 열정을 가지는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도전하고 올라가고 목표를 크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백성은 전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전부 실패하고 전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주에 가면 명문 고등학교, 공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대전 고등학교 다음으로 좋은 고등학교가 명문 공주 고등학교입니다. 이 공주 고등학교에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48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487명이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전체 수석을 한 학생이 문재식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487명 중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87명 중에서 487등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조성민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초기에는 10등 안에 들었는데 그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10대 16, 10금 나이에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소간 아이는 그 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 아들은 487등 꼴등으로, 목사 아들은 꼴등으로 졸업하고 그 장로님 아들은 1등. 그 이 아이는 언제든지 너는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목표가 서울대 법대다. 그랬습니다. 만석근입니다. 땅도 한 만평 이상 되니까 논밭 하면 뭐 거부 중에 거부죠. 너는 앞으로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 아들 주성민, 그 다음에 그 갑부 아들, 그 만석군인 갑부 아들 문재식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법대를 받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성민 학생은 감리교 신대 대학을 받는데 이 학생도 떨어졌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한 교회에서 한 분은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백혈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 아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을 돌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2차를 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대 법대 들어간 이 션보나이가 또 떨어졌어요. 종로학원 제일 좋은 대한민국에서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는데도 서울법대를 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목사 아들 감리교 신대 지원서를 넣는데 또 떨어졌어요. 둘이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세 번 떨어지니까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곧바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목사들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방위로 가고, 그 다음에 재벌 아들도 어떻게 아버지가 힘을 써가지고 방위로 가서 똑같이 방위 근무를 합니다. 서울에서. 방위를 제대하고 방위를 하면서도 목사들도 공부했고 이 재벌아들도 공부를 했어요. 3차, 4차, 5차를 봤는데도 둘 다 감리교 신대 떨어지고 서울대 법대를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땅 저 땅 이 밥 저 논 파니까 됩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법대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장로님이 이 목표를 주었는데 아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자기 마을로 와서 농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아들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 떨어졌어요. 신앙대학. 그런데도 11번째 다시 봐가지고 이 아들은 신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미 벌써 30대인데 지금 막 들어온 애들은 18, 19 그렇잖아요. 젊은 학생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아들은 자기 농촌 시골 마을 가서 소독기를 들고 소독을 하고 이 논을 가꾸고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논에서 농약을 주다가 그 농약을 덜컹덜컹덜컹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3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성민 목사님 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초반으로 가장 잘 나가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요. 지금 일산 금남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50대 초반에 만 명이 넘습니다. 쓰라린 과거의 고통도 아픔도 있었지만 네, 그가 10년 10번째 신학교를 떨어지는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목회의 선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주성민 목사님 여러분 인터넷 치면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도 나오고 그의 목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젖어있는 사람 날마다 옛날 과거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과거에 내어있는 사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맺어있는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꿈과 미래를 가진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일을 하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사명을 주시지 과거에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세 종류 사람 중에 두 번째는 현실 안지주의입니다. 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에만 이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지금이 좋다 현재가 좋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뛰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래 재향적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을 옮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겨자씨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과거 지난 것 옛것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희망의 말을. 너는 크게 될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온 대한민국이 전부, 예, 북한이 장악하였을 때 바로 이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파견한 사람이 메가다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1차, 2차 전쟁을, 2차 대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메가다 사령관이 7살, 8살 때 어릴 때에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가면 거기 있는 권사님이 늘 메가다의 머리를 써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장차 크게 될 거야. 그걸 마음에 품고 메가다 사령관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꿈을 가졌어요. 너는 크게 될 거야.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그 권사님이, 그 메가다 사령관 자서전에 보면요, 그 권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권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꽂고 너는 크게 될 거야. 그 미국 할머니가 메가다 어린 소년 7살, 8살 때부터 너는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삶도 옮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